안녕하세요. 베란다에 선반을 설치하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반단, 베란다 선반을 2단으로 설치를 해 볼 거예요. 먼저 대를 대셨으면 수평대를 올려 놓으시고 정확하게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수평대를 놓으시고 수평이 잘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한 뒤에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2단이니까 요 정도 해서 수평을 잡고 다시 표시를 할 거예요. 거칠에 역시도 수평대를 놓고 거칠에 설치하는 자리에 수평을 정확히 잡아서 거칠에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방향 쪽으로 표시를 하지 마시고 반대로 뒤집어서 설치를 해야 하니까 표시를 해야 되니까 반대로 표시를 하여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표시를 해서 반대편도 똑같이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서 안카볼 뚫어서 칼부러 이용해서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치 선정을 다 하였으면은 6.5파이나 6파이로 뚫어서 칼부럭에 지지대를 뚫은 자리에 고정을 해서 베란다 선반을 한번 안착을 해 보겠습니다. 칼부럭을 망치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받침대를 걸어주세요. 받침대 거시고 이제 선반대를 안착해 보겠습니다. 받침대를 다 끼워서 선반 봉을 잘 맞춰서 이렇게 다 끼웠습니다. 베란다에 물건을 어느 정도 올릴 정도로 선반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